김도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. 김성주 이번엔 반대편을 봤습니다. 그리고 연결됐습니다. 여기서 김승호 날카로운 슈팅 보여준 김승호 왼발로 올라갔습니다. 헤더 들어갔어요. 김혁이 후반 84분 화성FC 김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. 네, 김승호와 김혁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들 첫 번째 골을 합작해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강철 감독의 이 용병술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와,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 김승호 선수가 날카롭게 왼발로 크로스 올라갔고요. 그리고 김혁이 선수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. 와, 스코어 1대0. 이제 화성FC 한 점 앞서 나갑니다. 이 전반전, 후반전, 중반까지만 해도 이 강릉 시민의 주도권이었는데 그때 골을 못 넣고 화성FC 후반 막판 주도권을 잡아서 와, 지금은 완전히 구석을 노리고서 헤딩을 해줬습니다. 김혁이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. 그리고 강릉 시민의 수비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마크를 놓쳤습니다.